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계절이 가고 오면 한치의 틀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을 넘기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방송 로우투데이 스페셜도 시청자들께 가슴 시원해지는 청량하고 명쾌한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난 17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도 짚어봤는데 요약하면 민변과 법무법인 지평 출신의 약진으로 정리됩니다. 이와 함께 이슈플러스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재수사 착수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사상 초유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 그 일미와 전망, 뚜껑 열린 국정원, 판도라의 상자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 인사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대법원장 선임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지명자가 발표될 것 같은데 신임 대법원장으로 박시환 전 대법관이 뭐 유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1년 후배의 사법연수원은 12기로 동기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문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는데요. 네. 이듬해인 2005년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네. 박 전 대법관은 법관 내 비판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지난 1998년과 2003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반대해서 판사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이른바 2차 사법파동 그리고 4차 사법파동 당대 두 차례에 걸친 사법파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개혁 성향 법조인으로 꼽힙니다. 네. 뭐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평소 성향을 보면은 법조 법원 개혁의 화두인 지금 적임자처럼 보이는데 왜 고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고려해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관측부터요. 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박시환 전 대법관이 끝까지 나는 못 맡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인데요. 네. 신임 대법원장의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18일쯤에는 지명자가 발표돼야 한다는 타임 스케줄이 나옵니다. 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도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 18일에 지명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전수환 전 대법관인데요. 네.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장이 지명되면 여성 최초의 대법원장이라는 이제 상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전수환 전 대법관도 최근 자신의 SNS에 박시환 전 대법관이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며 자신은 대법원장직이 오더라도 고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뭐 가장 유력하다는 대법원장 후보 두 사람이 지금 다 안 맞겠다 또는 못 맞겠다 고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도 판검사를 안 하고 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후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진보 법조인입니다. 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대한변협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는데요. 네. 선임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민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지난 9일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만 봐도요. 네. 김남준, 김진 변호사,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 민변 출신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네. 김남준 변호사의 경우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그리고 김진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과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네. 뭐 민변 출신 다른 인사들이 더 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검찰위원회 발족식 전날인 8일 한자리가 비어있던 이 헌법재판관 후보의 사법연수원 23기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는데요.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냈고요. 네. 지난 2007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네. 무죄 판결을 받아낸 진보 성향 법조인입니다. 네. 서울대법대와 남성 법관으로 대표되는 이 헌법재판관에 여대를 나온 민변 출신 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네. 어느 모로 봐도 파격을 넘어선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니까 남편이 사본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던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지평 출신들도 뭐 크게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본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앞서 전해드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부인은 헌법과 인권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는 아주 드문 풍경이 펼쳐졌고요. 네. 지평 출신들을 더 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영 지평 대표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원전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네. 또 근 40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으로 발탁된 김영문 변호사도 법무법인 지평 출신입니다. 네. 김영문 변호사도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직에 발탁된 법조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민변과 지평의 전성시대는 전성시대인데 이는 어찌됐든 뭐 문 대통령이 본인이 아는 사람 그리고 뭐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용인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재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의 댓글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죠. 네, 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한 이른바 인터넷 외곽 팀장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수천 명의 그런 댓글 부대를 이끌면서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했던 민간인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 메인 서버가 이렇게 탈탈 털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2005년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네. 검찰은 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었습니다. 네. 네. 현행법상 국정원 같은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장, 다시 말해서 국정원장의 허가나 인가가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공무상 비밀이라면서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제 아무리 이 법원의 영장이 있다고 해도 네. 압수수색이 불가능한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가 네. 국정원 이 메인 서버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갖고 지금 네.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적폐청산 TF는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은 대선 댓글, 우호적 여론 조성 뭐 이런 키워드를 네. 집어 넣어가면서 관련 문건이나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뭐 검찰에 넘겼다는 중간 자료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차로 넘겨받은 그 자료는 아마 앞으로 넘겨받을 네. 자료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검찰은 일단 어제 넘겨받은 자료를 투트랙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네. 하나는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혐의 입증 자료로 활용을 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하면은 국정원장보다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칼끝이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등에서는 이미 몸통은 이명박이다라면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등의 네. 교사범 또는 공동 정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입니다. 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칼을 갈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진재선 검사를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 2부장에 또 김성훈 검사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앉혔잖아요. 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을 해서 현재 말 그대로 칼을 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무행일 검찰총장도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면서 전폭적으로 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계별 시나리오라는 워딩이 눈에 띄는데 이건 뭐 꼭 댓글 사건 수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원 개혁위는 댓글 사건뿐만이 아니라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또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제안문건, 또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사건 등등 과거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국정원의 이른바 적폐를 다 들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탈탈 털리고 있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 조사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폭발성이 다 엄청난 사건들인데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검찰 앞으로 무지하게 바빠지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00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주 짧게나마 검찰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언급했는데요. 국정원이 스스로 뭐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찰 과거사 반성과 사과 발언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해준 거네요.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검찰에 관련한 발언의 방점은요. 그 뒤에 이루어진 발언에 쓰여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나 이제 물기를 돌렸을 뿐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지난 100일 검찰개혁 당사자들의 발언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먼저 조국 민정수석 발언부터 좀 볼까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교수 시절에는 검찰을 뭐 하이에나에 비유할 정도로 비판적인 검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1일 민정수석 임명 당시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검찰 수사하실 거냐 이 기자 질문에 기자 질문까지 싹둑 자르면서 민정수석은 수사지휘에선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속된 말로 뭐 기자회견장을 좀 싸하게 만들었으면서 강한 인상을 좀 남겼습니다.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뭐 저는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뭐 물밑에서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있는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했죠. 네, 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 낙마한 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자 뭐 세간에서는 뭐 늑대가 가니 호랑이가 왔다 뭐 이런 세간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그만큼 더 개혁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상기 장관은요, 뭐 취임식에서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검찰개혁을 중도에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뭐 법무부는 또 지난 9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나 뭐 인사, 뭐 대학교수 등 위원 17명을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하고요. 오는 11월을 목표로 그 공수처 설치 등 뭐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당사자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네. 그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네. 하늘이 하늘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 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네. 내용의 한시를 읊었는데요. 네. 뭐 사람마다 바라는 것도 뭐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대해서 왜둘러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저항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문 총장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뭐 적극 해명을 했고요. 네. 뭐 오늘이죠 대검의 검찰개혁 추진단 그를 설치해서 가동하는 등 뭐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른바 검찰개혁의 네 당사자이자 주춧돌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도적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난 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서울 국립현충원 등에선 이런저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무후선열재단이라는 무덤도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사나워하신 순국선열들에 위해 133일을 모신 재단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광복절, 꽃도, 향도, 찾는 일도 없는 쓸쓸한 무후선열재단을 저희 법률방송이 다녀왔습니다. 또 현장 계획에선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대학 입학금 반환 청구 재판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아가 온갖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마다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이런저런 전자파 차단 인증, 과연 근거는 있는지 믿고 사도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상식과 원칙, 시청자께 도움이 되는 친절하고 따뜻한 뉴스,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무후선열재단을 아십니까? 무덤도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따로 모신 재단인데요. 국립서울현충원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비가 퍼부은 광복절 무후선열재단에 다녀온 단상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세게 쏟아붓는 빗 속에도 광복절을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4년 광복절 행사장에서 흉탄에 서거한 고 유경수 여사 43주기 추모제에도 추모객들은 잊지 않고 찾아줬습니다. 비슷한 시각. 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요인을 추모하는 충혈대 뒤에 가려진 한 재단. 찾는 이 하나 없어 썰렁하기 그지없는 재단에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순국선열들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유관순 열사. 1920년 만주벌판에서 최초로 일본군을 대파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최근 영화로 그 생애가 재조명되기도 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박열 열사. 기울어가던 국군을 되찾기 위해 고종 황제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지만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이상설 열사. 말 그대로 전설적인 독립투사 133분의 위패가 나란히 한 대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무후선열재단. 무후, 없을 무자에 뒤 후자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제의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숨진 무덤도 후손도 없는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함께 모신 재단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이지만 이 재단의 존재나 위치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충원 안에서도 현충문을 한참 지나 계단을 올라야만 갈 수 있고 이렇다 할 표지판도 없어 알고 일부러 오는 경우 아니면 찾기 자체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틈만 나면 현충원을 찾는다는 초로의 독립운동가 후손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는데 후손으로서 볼 때는 참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좀 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기회를 정부에서 좀 자주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무후선열재단은 지난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104분의 위패를 모셨던 재단에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며 남북 독립유공자 16분의 위패가 새로 모셔지는 등 133분의 위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끝까지 민족 통일의 여망을 놓지 못하고 남북 협상을 시도했던 우사 김규식 선생. 정치, 경제, 교육, 균 등 3균주의로 임시정부 이념에 주춧돌을 놓았던 조소왕 선생 등이 그 위패의 주인입니다. 불꽃처럼 살다 갔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확인 안 되는 비운의 독립운동가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사연을 알 리 없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찾아보고 좀 생각해보고 관심도 좀 가져보는 그런.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도는 이들. 돌보아들이니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가므로 조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옵나니.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우리들 제사 받으옵소서. 무후선열재단 헌시비에 새겨진 식구입니다.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라는 헌시가 무색하게 오늘 무후선열재단엔 꽃도 향도 찾는 이도 하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떠들썩하게 거행된 오늘 무후선열재단은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현충탑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거도 사용처도 불분명한 돈을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경희대 학생들이 냈는데 이 재판에는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희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원고는 경희대 재학생 859명입니다. 859명의 대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산정 기준도 근거도 사용처도 모호한 입학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 입학금에 대해서 알았을 때부터 좀 의문이었어요. 왜 그 돈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돈의 사용 출처도 아무도 모르고. 실제 경희대 측은 입학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학금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일단은 저희가 전형용 사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다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원고 측 변호인에 의혹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수가 좀 줄더라도 의혹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 학생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저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재판의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난 4월 첫 변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넘게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244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6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이나 실험 실습비 등도 아니고 입학하는데 무슨 몇십만 원씩 돈이 들어가냐는 것이 이번 입학금 반환 소송 취지입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 학생들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는 입학사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냈는데 거기 그중에 극히 일부만 입학사무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부당이득조로 잉여금이 과연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범죄로 다투는 거고요.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공립대학들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 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민변이 오늘 이른바 교육 적폐로 불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감사 청구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민변이 오늘 감사원에 국정역사교과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남북 분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교과서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감사 청구를 해갖고 밝혀내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적법했는지, 수십억 원의 홍보비 편성 및 집행 내용이 정당했는지, 집필진 및 편찬 심의위원들의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인 건지 낱낱이 들춰봐 달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 청구는 모집 일주일 만에 786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강행됐던 국정역사 교과서는 역사 우경화와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청 적폐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탄핵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영혼없이 부역한 교육부 관료들이 그나마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기회일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2호였습니다. 국정교과서 시행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이 이번 감사 청구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온갖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전기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마다 이런저런 전자파 인증을 통과했다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광고하고 있는 이런저런 전자파 인증,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실제는 하나도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홈쇼핑의 전기 매트 광고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EMF 인증으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전자파 걱정. 네, 다운. 이미 다른데요.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다른걸요. EMF 인증. 뭔진 몰라도 이른바 쇼핑 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전자파 차단 공인을 받아 전자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또 다른 전기 매트 광고도 EMF 적합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자파 차단 기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 매트 제품만 전자파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EMF 인증을 받았다는 의료기 제작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온열 매트부터 EMI라는 유해 전자파 검사를 통과해 전자파를 차단했다는 찜질기, EMI 필터를 장착해 전자파 걱정 이제 끝이라는 러닝머신 광고까지. 전기를 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엔 전자파 차단 전가의 보도처럼 EMF나 EMI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기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전자파 차단 인증이 완료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 과연 사실일까요? 업체들이 전자파 차단 공인 인증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EMF나 EMI 인증이 과연 어떤 인증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일단 EMI와 EMS라 불리는 인증을 합쳐 EMC 인증이라고 하는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해줍니다.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번역하면 전자기장 적합성이라는 뜻으로 전자제품과 제품 사이 전자기장 간섭으로 인한 영향 정도에 관한 인증입니다. 쉽게 말해 전자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다른 전자제품에 미치는 영향 정도. 예를 들어 텔레비전과 PC를 함께 사용했을 때 텔레비전과 PC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쳐 텔레비전이나 PC가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인증입니다.
즉 전자기장에 따른 제품 성능에 대한 인증이지 인체에 대한 전자파 차단 인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증입니다.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 부분은 일단 기술 기준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전자파를 차단해 준다 뭐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업체들이 전자파 차단의 보증 수표처럼 내세우는 EMF 인증의 경우 정부 공인 인증도 아닌 일개 사설 기관의 인증입니다.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 기관 스스로 인체 전자파 차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뭐 공식 명칭은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거든요. 전자파 차단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차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 제가 전자파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홈쇼핑 등에서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EMI니 EMC니 EMF니 하는 인증들이 실제로는 전자파 차단과는 이렇다 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증은 아마 그쪽에서 받아와가지고 이제 상품을 저희 쪽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쪽에 받아와서 이쪽 부분을 강조를 했을 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홈쇼핑이나 인터넷엔 EMI니 EMF 인증이니 하며 전자파를 차단했다는 허위 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전자제품 살 때 이쁘면 사고 그냥 그랬어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라에게 국민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전자파. 업체마다 전자파 차단 인증을 통과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정말 그런지 알 수 없는 온갖 전자제품들.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통합적인 전자파 관련 인증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번 주 로인사드에선 소송이나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야 하는 이른바 인지대 얘기를 다뤘습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장벽인지 저희 법률방송 로인사이드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또 로인사이드에선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죠. 이른바 관리의 삼성과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뤄진 청탁과 청탁, 그 민낯을 생생히 보여준 장충기 문자의 내용과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미칠 영향,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세 곳에 이재용 재판 참관기와 전망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정재계 언론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른바 장충기 문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장충기 문자? 이거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는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나 청와대 관계자, 네. 뭐 청와대 인사 같은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네. 언론사 관계자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네. 요약하면 뭐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탁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뭐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문자다. 뭐 좀 허탈하면서도 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자라는 평가입니다. 네. 뭐 일국의 경제부총리와 직접 문자를 뭐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경환 부총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요. 네. 장 전 차장, 뭐 직위는 일단 미래전략실 차장이고 직급은 뭐 삼성그룹 사장이긴 한데요. 네. 장 전 차장은 부총리님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메르스 관련 의논 드리고 싶습니다. 장충기 드림 이런 식의 문자를 네. 보냈는데 이 시점이 지난 2015년 6월 21일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초기 대응에 대해서 그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뒤인데요. 네. 뭐 당시 대국민 사과 후에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뭐 삼성 아무리 삼성 사장이라고 해도 경제부총리고 또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뭐 이른바 사태 무마를 위한 직거래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평가입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뭐가 더 있나요?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가 네. 뭐 장 전 차장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인데요. 네. 뭐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뭐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 참고하세요라고 하며 보낸 문자인데요. 네. 뭐 이어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이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와 동일한 내용이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그 삼성그룹 말씀자료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냈다. 적어도 말씀자료에 대한 교감이 네. 있었다. 즉 어떤 점이 논의될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 밖에 보니까 언필칭 언론사 관계자들이라는 사람이 광고 좀 달라고 절절매면서 뭐 통사정하는 뭐 문자도 있고 존경하는 장충기 사장님 뭐 운운하면서 본인 사회 이사나 자식 취업 청탁까지 하는 등 뭐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들이 진짜 많이 있던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보면은 청와대가 독대 말씀 자료를 미리 보냈다, 교감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특검도 바로 그 집중해서 본 점이 그 점입니다. 네. 이 장충기 문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카피언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김기식 의원에 대한 뭐 동향보고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네.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특검이 이 장충기 문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다. 바로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관 업무를 하든 뭐 동향 네. 파악이든 장충기 사장 이러니까 그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편의를 위해 뭐 이른바 작업을 좀 쳤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의 하나가 최순실 뇌물을 고리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이라는 바로 이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이 장충기 문자 이게 근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되긴 된 건가요? 네, 제출이 됐고요. 네. 재판부는 증거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게 네. 지난달 25일 제44차 공판에서 네. 특검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네. 뭐 공소 사실과 관계없다. 뭐 이러면서 제지해서 공개되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네. 재판정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이게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터져나온 건가요? 네, 지난 9일, 지난 수요일이죠. 시사인이라는 네. 그 주간지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요. 네. 특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시사인이 어떻게 접수했냐. 네. 그래서 결국 특검이 여론몰이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 내용은 공개하지 마라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어떻게 법적인 영향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하기 전에 이 증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여론은 매우 좋지 않은데 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들이 재판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법원은 아무래도 법원에 제출된 재판 사정과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선고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뭐 법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였는데 굳이 양형 사유로 크게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부가 어떤 증거 능력을 채택하느냐가 선고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충기 전 차장 이 휴대폰을 3년 넘게 썼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휴대폰 왜 안 바꿨냐는 질문에 숨길 게 없었다, 뭐 없다라고 했는데 뭐 자신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선고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참여연대와 민변,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세 곳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세 시민단체를 한자리로 불러 모은 소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토론의 제목이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던데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던가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네. 일곱 글자로 요약하면 이재용은 유죄다입니다. 네, 뭐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삼성 주장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의 무죄 주장은 크게 세 고리와 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개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네. 또 다른 하나는 합병 찬성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본 것도 없다. 네. 마지막 하나는 이 모든 게 경영권 승계하는 아무 관계
관련 없다 이 세 줄기인데요. 네. 그리고 그 중심축엔 다 떠나서 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 네. 죄가 없다는 이른바 셀프 무능 자인 전략입니다. 네. 뭐 토론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아주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에 따르면 네.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제1모직 네. 주식 42.2%, 네. 삼성물산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이 부회장 등이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1모직 쪽으로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될수록 네. 이 부회장이 이득을 얻는 구조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홍 회계사의 주장입니다. 네. 뭐를 근거 로 그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예, 국민연금이 산정한 애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합병 비율은 1대 네. 0.64, 즉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64주와 교환하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 네.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1대 0.35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게 홍 회계사의 주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삼성물산 주식 한 주 반 정도만 있어도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삼성물산 주식 세 주가 있어야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크게 유리한 비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의 손실을 네. 이 부회장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는 게 홍 회계사의 주장입니다. 네. 홍 회계사 주장이 맞다면은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이득 본 게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이 허물어지는 건데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 부분은 주로 민변과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쪽에서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 SDS 상장, 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 상장,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이 모든 과정이 이른바 이 부회장의 단계적 승계 작업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네. 1심 판결문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네.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게 민변 변호사 등의 주장입니다. 네. 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다 알아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나요? 네, 이것도 요약하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네. 미전실이 하는 일을 몰랐다거나 이 부회장을 위해 한 작업들을 정작 이 부회장은 몰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아무리 삼성이라도 실장이 네. 보고나 또 총수의 승인 없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씩 돈을 집행한 게 경험칙이나 상식 어디에 비춰봐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워낙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논란과 품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는 25일 선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관심이 가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대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인지대가 소송 남발을 막는 장치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물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대한변협에서 인지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먼저 인지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인지대 또는 인지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지대 액수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소송 가액과 심급에 따라 다른데요. 네. 소송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1심 인지대를 산출한 뒤 네. 항소심에서는 1심의 1.5배,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에 달하는 인지대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가액이 커질수록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송 가액이 커지면은 인지대도 무제한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 등이 이건희 네.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냈던 삼성과 상속 재판은 네. 그 소송가액이 4조 800억 원에 달하면서 네. 1심 인지대만 127억 원이 됐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높은 인지대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변협 주최 토론회의 기조인데요. 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속가와 신급에 따라 인지대가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속가가 높거나 원심 판결을 불복하는 당사자는 높은 인지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약자는 재판 청구가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재판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보통 국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송사에 휘말릴 일은 뭐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파업 소송 등에서 회사 네. 측이 일부러 소송 가액을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으로 높게 산정해서 네. 노조나 조합원이 재판 받을 엄두를 못 내게 또 아예 파업할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네. 등 인지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선 돈이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네. 돈 없으면 재판도 못 받는다는 의미에서 유전유죄, 무전무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지대를 없애거나 너무 낮게 책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재판받을 네. 권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토론의 요지인데요. 네. 현행 무제한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 인지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그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요약하자면 변협은 일단 상소심 인지대도 1심과 네. 같게 하고 네. 각 신급별 상한을 2천만 원으로 하자 이런 네.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사건 접수비가 네. 350달러 또 항소는 45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로 정액화되어 네. 있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로 이 인지대 상한을 정하면 소송 남발도 막으면서 네. 어느 정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다른 제안이 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주는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게 네. 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그 적용 대상자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법률 비용 보험 또 소송 펀드 등 다양한 소송 지원 방안도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네. 인지대 감축 대한변협의 올해 주요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찬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